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핫도그TV의 각자 먹방. 와. 자, 그래서 오늘의 컨텐츠 뭐예요? 오늘은? 자, 다음 번만 더 갑시다. 자, 오늘 컨텐츠는 뭐예요? 아, 왜 근데 왜 싫단 척해요? 뭐예요, 민지 PD? 싫단 척해서 인기 끌어올려 하시는 것 같은데 다들 좀 해주세요. 힘들어요. 오늘은 랍스타 한 마리 대 꽃게 100마리입니다. 랍스타가 고급진 요리였잖아요. 랍스타 제가 한번 먹어봤는데 달라요. 먹어봤어요? 아빠가 사줘서 먹어봤는데. 아빠가 좋은 분이네. 패드립이냐? 왜 패드립이야? 아빠가 사줘서 좋은 분이라는데 왜 패드립이야 그게? 너희 아버지 진짜 좋은 분. 니네 뭐? 엄마 만수강. 어쨌든 랍스타 한번 먹어. 설상가상. 설상가상. 아 진짜 아니 가방이 짧아가지고 좋은 뜻인 줄 알았어. 자, 그럼 어떤 게임으로 누가 랍스타를 먹을지 누가 걔 100마리를 먹을지. 쪼개요? 네. 아, 쪼개시는구나. 쪼개고 계세요. 양손만 이용해서 쪼개주세요. 왜 못해? 시작! 우와, 뭐야! 오, 이거 원래 이래요? 대가리 써도 돼요? 어! 이거 원래 이렇게 안 깨지는 거예요? 깨지네? 손으로 하면 잘 안 돼. 헐, 몰랐어, 나. 그래서 이거 힘을 이렇게 주면 쉽게 깨져, 이렇게. 두 번째는 사과쪽. 한 입만 지금 쓰신 건가요? 아, 한 입만 쓰다니요. 아니지. 보이시죠? 남자. 우와, 진짜 못생겼다. 자, 그럼 저는 랍스타. 그리고 저는 꽃게 100마리. 첫 번째 음식 주세요. 와,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뭐야? 꽃게랑. 누가 이런 깜찍이 짓을 해놨어요? 들꽃게 100마리 준비했습니다. 100마리 맞춰드려야 되는데 150마리 정도 준비해야 돼. 152마리로 가자. 축하한다. 안녕. 와, 근데 이거 비주얼 역대급 보세요, 여러분들. 신나게 커요. 와, 들지 못하겠는데? 너무 무거운데? 다리 먼저 드시고요. 그다음 몸통 드시고, 그다음 대가리를 드시고. 오케이. 저 근데 진짜 이거예요? 저희가 과자를 드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작은 랍스터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케이, 갑시다. 착해졌다, 피디들이 욕을 많이 먹더니. 와, 사이즈에 오졌고, 이거 오늘 주제를 적어내. 큰 거 대 작게네. 아니네, 괜찮네. 다리 먼저. 왕다리부터 뜯어볼게요. 와, 그냥 뜯어지네? 마왕냐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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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잘 쪼개는 사람이 먹어야겠네 이거를. 이거 봐봐, 이거 꼭 쪼개야 돼 이렇게. 우와! 제일 많아. 와, 잔이 엄청 딱딱해요. 어, 나도 생겼다.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안에 꽉 차 있는 거 보이시죠? 우와! 살림말 그대로 스톱하세요. 뒤졌으니까. 죽고 싶다 이쯤 되면. 이쯤 되면 죽고 싶어. 아이씨. 와, 이 친구 다 먹었어. 너무 맛있어. 진짜 고기 같다는 게 못 만져야 할 것 같아. 저 이거 먹어볼게요. 아, 뭐야? 보이시죠? 우와! 이거 보세요. 와, 근데 이게 살이 엄청 많아. 우와! 나 좀 아껴먹어. 이거 버린 거야? 네? 이거 버려. 손 대봐. 야, 왜, 왜? 이거 버리라고. 어, 맛있다. 요거랑 다르다. 요것만 버릴래? 나한테? 그래. 어. 그래. 이거라도 먹어봐라. 어. 와. 아, 이거 준다며. 버린다며. 아, 맞다. 아, 알았어. 응. 아, 아니, 아니, 안 버릴. 준다? 아니, 내가 쓰레기. 아, 안 준다. 아, 쓰레기 집화장인데, 내가. 쓰레기 처리 반인데. 너 쓰레기 집화장이야? 어. 너 쓰레기야? 나 쓰레기지.
와. 꽉 차 있어 안에가. 이거 봐. 맛있지. 자 그럼 다음 부위 먹어보겠습니다. 몸통이랑 함은 꼬리에서부터 머리 전까지 부위를 말하고요. 어 이게 애기야 신생아 정도 수준이에요 여러분. 따라라라라 따라라라. 잘라서 뭐 하냐? 그런 말로 하세요. 에 우리 스타 배고픔 물었네. 야야야 야야야 나왔다 이렇게 하는 거네. 그렇게 하는 거 아닌 거 같은데. 자 야, 나왔잖아. 먹어봐 빨아 먹어봐. 아 비교해 보고 먹읍시다. 배때지 갈라보겠습니다 우리 애기. 네 잡아줄게. 이렇게? 아니 여기 가. 왜 도와줘? 왜? 쓰레기라도 하나 또 떨어지나 싶어서 그렇지. 야, 나왔다. 됐어. 내가 다 했어. 자기 앞에 생기는 거. 이것만 봐도 이렇게 많아요. 됐어요. 깔게요. 와, 그냥 봐도 꽉 차 있다. 너까지 먹어요? 못 먹겠다 이거. 우와, 이게. 크기 비해 좀 작은데 이 정도면 엄청 큰 거예요 여러분들. 제 손이 작은 편이 절대 아니거든요. 뱃살 한번 먹어볼게요. 저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저부터. 와! 어 너무 심한데? 먹어볼게요. 야 근데 이거 죽인다. 다른 맛이 뭐? 설마 어때? 무슨 맛 나? 이 쓰레기지. 아까 거는 그래도 게살이랑 비슷했거든요. 쫄깃쫄깃하고 요거는 단단해요. 와 근데 너무 맛있는데? 난 이게 더 맛있다. 야, 너 그새 맛봤어요? 와 거의 배부른 수준이야 이거. 와 아 배불러 다 못 먹겠다. 태민이 그거 하나 들으면 배가 더 부를 것 같은데. 아 배불러. 아씨 아 이걸 또 버려? 효과 좀 해주세요. 달라요. 약간은 연한 살이면 이건 뻑살인데 꽉 차 있어. 쫀득쫀득. 구워도 돼요. 설탕이 되게 올려주시죠. 그만. 아 어. 한 입에 갑니다. 한 입에. 조용히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맛있어. 또 닭 이제 여기 먹어볼까요 여기? 다음은 머리. 깨, 참기름, 밥. 오케이. 밥이랑 비벼. 오케이. 저부터 머리 개봉하겠습니다. 버렸어? 아니 아직 안 버렸어. 이 새끼는 똥만 싸놨어. 대가리에 똥밖에 안 차있네. 이거 봐 안에가 껌해. 얘 지금 흙 먹다가 죽었어. 흙 냄새가 나. 그러네 비린. 자 보세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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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와 여러분 다리 하나 꼭 남겨놓으세요. 이렇게 비벼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먹어야 돼. 아 김가루 좀 더 넣어봐라. 예 형님. 깨도 살짝 더 넣어야 돼. 지분 참여하시려고 그래요. 사연이 있어요. 아니요. 저 한번 큰 입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지분 참여 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 이거는 제가 먹어봤는데 진짜 죽일 수 없는 기쁨이에요. 우리 잉피디한테는 줘야지. 잉피디한테는 줘야지. 표현 기깔나게 해주세요. 맛있지? 이것만 먹는 거 훨씬 맛있다. 훨씬 맛있어. 아, 형님 어? 제가 참여한 지분이 얼만데. 아, 기다려봐 다 순서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아, 나의 예, 형님. 동반자. 예 형님. 나의 어떻게 보면 파트너 우리 웃음 PD.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아, 다 먹게 생겼네. 와 존나 맛있어. 오졌다지 오졌다지. 자 오늘 이렇게 크게 대 작게 어땠어요? 와 각각류 같은 거는 큰 거 한 마리 먹는 게 작은 거 여러 마리 먹는 거보다 너무 남는 장점인 것 같아요.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고 더 맛있는 각종 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월월.